정식당에서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. 유일무이. 물론 그 저희 컨셉에 대한 표현은 음식에서 나오죠. 한계품이 존재하지 않는 음식,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음식을 제가 추구하거든요. 물론 한국적인 플레이브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. 그래서 때로는 접시에 맞춰서 음식을 개발하기도 하거든요. 이제 제가 그 스페인산 접시를 구입을 했는데 헝겊을 꾸겨놓는 듯한 그런 접시예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크질도 할 수가 없고요. 나이프질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접시만 가지고 6개월을 저 혼자 보냈어요. 여기다 뭘 할까 뭘 할까 정말 너무 힘들다.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떠먹는 샐러드라는 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자면 스푼 샐러드, 스푼 갖다 먹는 샐러드. 그러니까 이렇게 폼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고 그 위에 작은 샐러드 야채들을 이렇게 가니쉬를 해가지고 숟가락을 퍼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또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저희 캐릭터예요. 다른 데서 저희는 볼 수 없는 음식.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음식이 상당히 화려하거든요. 컬러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캐릭터 있고 접시도 화려하고 그래서 인테리어는 최소 심플로 했어요. 저는 심플리스트. 왜냐면 음식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오픈 초기에는 그냥 자금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도 있었고 뭐 앞으로 저희 장기적인 이제 플랜은 그런 정말 그런 세계적인 도시에 정식당을 하나씩 꽂는 거예요. 정말 그런 한식을 새로운 한식을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이 됐으면 하고요. 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요. 한식을 홍보하는 데 많은 힘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.